애니멀로우 TV.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개호왕 DK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개호, 개호파거스 레드헤드의 학명이 바뀌었다는 소식입니다. 2022년 9월 7일자로 리프트 레인포레스트 미디어에 올라온 기사에 따르면요, 최대 사이즈도 좋고 착하고 화려해서 남미에서 가장 유명하고 친숙한 흡파먹는 물고기가 된 타파저스 레드헤드가 관상어로 소개된 지 31년 만에 드디어 정식 학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PC 바이올로지 저널에 먼저 소개되고 이게 받아들여졌다고 하는데요. 소개된 제목은 A new species of Geophagus, naming a secret species widely known in the aquarium hobby as Geophagus sp. Tapajos redhead. 최종적으로 가지게 된 학명은 Geophagus pyrocephalus입니다. 저도 발음이 아직 힘든데요. pyrocephalus, 요 뜻은 라틴어로 파이어 헤드, 그러니까 빨간 대가리죠. 모든 학명은 라틴어를 따라가니까요. 자, 저희 애니멀로 사이트는 벌써 Geophagus pyrocephalus로 바꿨습니다. 게오파거스는 학명이 통상명으로 유통되고 불리니까요. 국내 모든 수족관의 레드헤드 이름이 게오파거스 파이로세팔루스로 바뀌는 그날까지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얼른 바꿔주세요. 이상 게오왕 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